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전국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면서 포항 지역도 철새 도래지를 중심으로 한 방역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최근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축산 분야까지 비상이 걸리면서 방역당국이 최악의 겨울을 맞고 있습니다. 송태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포항이 대표적인 철새 도래지인 형산강 일원. 방역 살포기와 다목적 방역 차량이 소독약을 뿜어대고 철새들 주변에는 드론이 오가며 방역 작업을 펼칩니다. 흥해 곡강천도 드론이 쉴틈 없이 오가며 방역의 고삐를 죄고 있습니다. 지금 포항 지역 같은 경우는 매일 하루에 5시간씩 총 2대가 동원돼서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고병원성 AI가 최근 경주 천북면까지 확산하는 등 축산 방역에도 비상이 걸리면서 주요 거점마다 방역 장비가 총동원되고 있습니다. 천북면 확진 지역에서 10km 방역대 내 262개 농장의 가금류 49만 8천여 마리에 대한 이동 제한 명령도 이미 내려졌습니다. 지난 12월 4일 경주 천북면 오야리 형산강변 야생 조류 분변에서 고병성이 확인되었습니다. 철새 도래지인 형산강, 곡강천, 서림 소류지에 대해서 드론과 소독 차량을 동원해서 관건은 철새 도래지는 물론 가금 농장에 바이러스를 옮길 수 있는 요인의 출입을 막는 건데,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 방역 인력이 과거처럼 집중 투입될 수 없는 구조인 게 문제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지금보다 더 많이 나오고 동시에 지역 내 조류 인플루엔자 확진까지 나오면 통제 불능에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방역 당국은 최일선인 농가에서부터 차단 방역이 제대로 이뤄지는 게 매우 중요한 만큼 가금 농장은 사육 중인 가축에 대해 매일 꼼꼼히 예찰하고 조금이라도 특이사항이 있으면 즉시 방역기관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사람은 코로나19에, 날짐승은 조류인플루엔자에, 바이러스 때문에 겨울나기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HCN 뉴스 송태웅입니다.